취미 걸림으로 월 200 버는 방법이 궁금하시다면 끝까지 시청 바랍니다. 뜸타롱 안녕하세요. 돈 버는 그림 강좌 뚱카롱TV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프리마켓을 시작한다면 꼭 알아둬야 할 카페 한 곳을 알려드리려 합니다. 제가 처음 프리마켓을 시작할 때는 어느 곳에서 프리마켓이 열리는지 또 어디에서 참가 신청을 하는지 몰라 첫 프리마켓 영상처럼 집에서 엄청 먼 곳까지 가서 23명을 그리고도 돌아오는 교통비도 못 버는 호된 신고식을 치러야 했습니다. 이런 시행착오가 반복이 되면 좌절하게 되고 결국 포기하게 되죠. 이렇듯 풍부한 정보력이 프리마켓의 키포인트입니다. 제가 지금 소개해드릴 카페가 바로 그런 곳입니다. 네이버 카페 문화상점입니다. 제가 이 영상을 준비하며 문화상점 한 곳만 달랑 소개하면 좀 그런 것 같아 두세 곳더 준비했지만 굳이 이곳 말고 다른 곳을 언급해서 여러분께 저의 신뢰도만 떨어뜨릴 것 같아 이곳만 소개합니다. 문화상점은 프리마켓 하시는 분들에게는 정보의 성지입니다. 그만큼 많은 정보가 공유되는 곳입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인터넷에서 프리마켓으로 이렇게 검색을 하면 문화상점이 어디에도 검색되지 않습니다. 심지어 연관 검색어에도 뜨지 않습니다. 플리마켓 셀러 모집으로도 검색해 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어느 곳에서도 문화상점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처음 혼자 풀마켓을 시작하려는 분들은 찾기가 힘듭니다. 이렇게 문화상점을 검색으로 직접 쳐야 비로소 나옵니다. 여기에서 프리마켓이 열리는 곳들을 쭉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많은 프리마켓이 열리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축제에 관한 정보도 가끔 올라옵니다. 검색에서 자신이 참가하고 싶은 마켓에 들어가 위치와 참가비 등 여러 조건들을 검색해 볼수 있습니다. 요즘은 겨울이라 실내 프리마켓이 많이 열리고 있습니다. 이것처럼 정보가 열리지 않는 것은 회원을 가입하시면 됩니다. 회원 가입 후 회원 등급이 올라가면 더 많은 정보를 볼수 있으며 이곳에 등급을 올리는 설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원데이 클래스 관련 정보도 공유되고 있으므로 원데이 클래스를 진행하실 때 장소 등의 정보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플리마켓을 시작하실 때꼭 알아야 하는 카페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카페 주소는 영상 설명란에 올려놓겠습니다. 요즘 플리마켓은 규모도 커지고 활성화가 많이 되어 하나의 거리 문화로 자리 잡았습니다. 열정과 용기만 있다면 얼마든지 자신의 실력을 세상에 뽐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자신의 실력을 세상에 당당히 내보이며 그림으로 소통하다 보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당신의 그림에 환호하게 될 것이며 그들의 거실과 책상에 소중한 작품으로 간직되어 질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인물화를 그릴 때 주의할 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 부탁드리며 지금까지 20년 경력의 디자이너가 만들어가는 뚱카롱TV 돈 버는 그림 강좌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